지지 못해서 거들이 났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제가 끼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번에는 자녀들의 쪽박을 끼고 나왔다고 우리 황두현이라는께서 지적을 하셨네요. 다음 경유사 순서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통일원 장관을 차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서구 차관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어려운 발걸음 내주셨습니다. 강철환 대표님, 김광현 소장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밴쿠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저희들 그 88년 해방, 88년 올림픽 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전혀 겁이 없이 그런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단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작년 11월 30일 북한에서 단행된 화재 예방 조치가 바로 그날 제가 알기로는 김웅광 씨가는 탈북 지식인 연대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그게 한국 언론 물론이고 전 세계에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북한 당국의 후속 조치는 어떤지 그게 시시각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오늘 세미나에서 북한 화폐개혁 조치의 내용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경제는 황재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통계상으로는 90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동안 20여 년의 정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험난한 길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 만 8천 명의 북한 동포가 그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저께 동남아에서 온 저희 그 공관장을 대사를 만났었는데 그쪽이 계속 숫자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없는 체제가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한다는 것은 그건 공산주의 체제에 몰락. 그리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지난 정부 10년간 막대한 경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커다란 북한 경제 살리는데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아주 천재, 훌륭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것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고통스럽게 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폐개혁 조치가 초기부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진행 상황을 보인 것은 화폐개혁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959년에 화폐개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959년 당시에는 북한 사회에 아직도 자본가 계급이 남아있었고, 따라서 그 화폐개혁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의 기초를 없앴기 때문에 그 자본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북한이 전후복,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후복구를 해야 되고 많은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일본에 있는 교포를 9만 3천 명을 데려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본가 계급 사람들 다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화폐에 조치는 그렇지 않죠. 사경제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30% 내지 40% 정도로 잡는다면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에서 공장의 가동률이 20-30%밖에 안 돼가지고 공장에 가도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위 잠재 실업 상태에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이론적으로 59년과 이번 화폐개혁 조정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들한테 국가가 당이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농민시장과 같은 사적 경제 요소를 없애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리력에 의한 가격 통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희생양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실패된 경제는 치유되기가 어렵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수의 뒤편에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줄 것은 준다, 그 다음에 받을 것은 받는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잘 대응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